채식의 배신에는요,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게 되면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빈혈도 생기고요. 그러나 완전 식물성 식품만 먹는다 해서 빈혈을 비롯한 이 비타민 C 부족 현상이 절대로 생기지를 않습니다. 실제로 해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.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. 비타민 B12는 우리 사람 몸에 대장에 기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제공을 해줍니다. 그러므로 비타민 B12를 충분히 이 몸에서 이제 섭취를 하려고 하면은 이 대장 내에 미생물들이 잘 이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.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요, 거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대장에서 이 부패를 하게 됩니다. 단백질이 부패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독한 이 가스가 나옵니다.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고 황화수소라는 이 가스가 나옵니다. 이 두 이 가스를 비롯한 다른 이 독성 이 가스가 미생물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힘들게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듭니다. 반면에 식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요, 거기에 들어있는 섬유질 또 이 비타민 혹은 이 유기산 이런 것들이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고 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그래서 식물성 식품만 먹게 되면은 미생물들이 잘 번식하고 그래서 비타민 B12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제공해 줍니다. 또 이 비타민 B12는요, 해조류에 들어있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. 미국 사람들은 해조류를 잘 먹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해조류를 안 먹어서 비타민 B12가 혹시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염려는 전혀 안 해도 되죠.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으면은 비타민 B12 섭취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